반갑습니다. 그만입니다. 인사해라. 안녕하십니까. 이재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. 제 차를 지금 오늘 처음 이제 DCT를 운전하고 있습니다. 와, 비가 너무 많이 온대. 아, 비상깜빡이 켜고 가자. 네. 야, 이거 막 뭐 끌어붙는다, 끌어붙. 갑자기 막 네. 고속도로에 이래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동생분들이 앞으로 레이서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유망주들이고 심 레이싱 베테랑인데 20대다 보니까 공도 실차 경력은 조금 부족하다. 맞습니다. 저도 한국 랭킹 슈퍼 6000 이정우 선수 바로 뒤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운전도 잘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양념을 보태자면 더 부드럽고 더 안락하고 능숙하게 운전하는 이 스킬을 제가 조금 알려주겠습니다. 괜찮죠? 예? 비상깜빡이 켜면 이게 켜야 돼요. 켜야 보여서 그래. 보는 용도도 있고 조심하라는. 저렇게 1차로에 똥집 낳고 가면 안 됩니다. 이런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수행을 해서 비상등을 켜고 가야 됩니다. 칼치기 하고 이러면 안 돼요. 우천시 20% 정도 감속 운전하셔야 되고 이렇게 포구시에는 50% 감속 운전하셔야 됩니다. 이쪽으로 네. 4차로 걷자. 차선 변경을 할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아 내가 차선을 변경해야 되겠다 싶어서 핸들을 꺾는 경우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해.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엄청 위험하단 말이지. 이런 폭우나 빗길에는 더욱더.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는 그냥 직선이다 생각하고 내가 저기를 간다 생각하고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돼. 그래야 더 부드러운 차선 변경이 된다 이거. 안전하고 초반에 좀 둔탁하다가 많이 좋아졌다 이거. 맞죠 준이야? 자 비가 조금 잠겨. 이제 좀 안전하네요.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내 눈에는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악셀링이 더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는데 조금 둔탁하다. 또 퍼붓네 퍼붓. 아 비가 너무 오네. 네. 그래서 이 악셀을 밟을 때 가속을 할 때도 그냥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간 상태에서 꼭 바로 밟아야 되고 또 악셀을 뗄 때도 그냥 팍 떼지 말고 RPM을 좀 잡고 있는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돼. 풀악셀 밟을 때도 바로 푹 하면 그냥 토크가 푹 죽어버린다. 그러니까 최적의 토크를 발끝으로 느끼면서 바로 시대해야 되는 거라 은근히 꾹 눌러야 되는 거라 은근히.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부드러워졌어요. 약간 말타 약간 들끈들끈했다 네. 이거 맞아. 원래 혼자 운전하다 보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퍽퍽 밟는 게 익숙해졌는데 확실히 좀 금연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. 운전할 때도 느끼는 거. 레이싱에서 트레일 브레이킹 같듯이 네. 그런 감으로 악셀도 조정을 하면 나중에는 이게 적응이 되면 더 빨라 연비도 좋아지고 부드럽게 가감속이 되거든. 조금 더 이제 속도를 올려봅시다. 네. 일단은 뭐 DCT 소감은 어떻습니까? DCT 원래 제가 아반떼 MD 차주인데 네, 수동 DCT가 확실히 받아주는 힘도 좋고 너무 재밌습니다. 일단은 변속도 빠르고 일단 와 차가 이게 잡아주니까 주행하는 맛이 확실히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. 정말 좋습니다. 그 우리 준이님은 뒤에서 눈으로 지금 학습을 많이 하고 있지요? 맞습니다. 그 핸들 조작을 레이싱처럼 그렇게 공도에서는 안 해도 돼. 네. 그냥 라인을 계속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. 멀리 보고 끝까지 그냥 부드럽게 직선이다 생각하고. 이거는 우리 와이프도 난 또 왜 차선 변경하면 핸들을 꺾더라고. 저 차처럼 네. 도로 상황에 따라 저속이거나 차가 많거나 하면 꺾어야 되겠죠. 악셀을 치대면서 차선 변경할 때는 여기도 그래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이렇게 좀 안 했거든 내 느낌에. 뒤차 보니까 좀 비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뒤차 빨리 가. 확실히 주행하기에도 완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네. 일단 몸이 좀 편하네요. 몸도 편안하고 네. 지금 우리가 옆에 타도 편안해졌다. 네. 훨씬 초반보다 당연히 남의 차를 처음 하면 조금 긴장감도 들고 사람이 악셀이 생각보다 지차 타듯이 안 되잖아. 근데 지금은 완전히 편해졌거든. 네. 원래는 제 차가 엑셀 반응이 좀 생각보다 둔감한 편이라서 팍팍 밟는 게 익숙해져서 엑셀 반응도 다 틀리단 말이야. 네. 차마다 디젤 틀리고 휘발유 틀리고 네. 그 반응에 그렇게 치대면 재영님 차는 부드럽게 가는데 네. 이 차 반응은 팍팍 반응이 오니까 반응성이, 내가 느꼈을 네. 때는 좀 둔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.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것도 가장 그 실전 운전에 도움이 되는 장면이야. 어떤 차를 타도 더 고성능 차를 타고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적응력 그 발 감각에 익혀야 돼. 쭉 풀
북주. 평소 부드럽다 이거. 앉아 네. 매뉴얼로 한번 해보자. 네. 확실히 아까 전에는 툭툭하면서 끊기는 게 있었는데 지금 확실히 얘는 엄청 부드러워졌어. 부드러우면서 토크는 제대로 활용하는 거. 실제 브렉을 달린다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. 그 악셀을 잡고 있고 치댈 때 부드럽게 치대서 잡고 있는 거. 브레이크는 기가 막히게 이분이 또 트레일을 쓰고 그러니까 조정을 일하는데 악셀은 조금 이 악셀의 힘은 이제 속도 자체가 이제 100km 이렇게 밟다 보니까 좀 그 차이가 차선 변경만 해도 지금 오늘 완전 덕이 됐다. 그렇지. 좋다, 멋지다. 핸들이 조향이 없다, 애가. 없는데도 이래 들어왔거든. 아까처럼 하니까 내 형님 좀 겁나더라. 제로 스티어. 확실히 이렇게 편안하게 하니까 막 그렇게 막 타각을 많이 꺾지도 않고 그래. 편안하게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핸들 타각, 그 다음에 엑셀 훅 떼면서 쫙 천천히 떼고 팍 다 떼지 말고. 예,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 차는 한층 더 부드러운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. 잘하는 기라 이래 설득력이 빠르니까 이래 빠른 사나이가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